존나 오래 잤어. 엊그저께 24시간, 아, 엊그저께 한 17시간? 몇 시간 했더라? 10시간. 그러니까 그 전에 17시간 방송하고 그 어저께, 엊그저께? 몰라, 지금 시간 개념 완전 무너졌어. 어제 아예 쉬었죠, 어제. 거의 새벽까지 하고 그러고 아침까지 배그하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계속 잤어. 내가 약간 생활 패턴이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좀 게임 뭐 방송을 존나 오래 깨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또 자줘야 돼. 그래가지고 엄청 오래 잤어. 미친 듯이 오래 잤어. 요즘 안 씻고 아, 조명 일부러 안 켰어요, 여러분들. 씻기 귀찮아서. 이따가 한 12시 한 3시쯤에 씻을게요. 5시간만 방송하고 이따가 좀 씻고 그러고 나서 계속 할지 좀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씻을 동안 이제 또 몰라, 일단 오늘 그냥 계획 없이 켰어요. 예, 네, 일단 계획 없이 켰고 제가 31일까지는 그냥 게임 위주 방송하고 좀 게릴라로 방송 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람 없지. 배는 별로 안 고파. 똥게임즈 기대 안 했는데 재밌었어. 코티아, MBC 연예대상에서 기한 84가 후보에도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한 84가 MBC에 어떤 기여도가 있는데? MBC 예능에 없으면 안 되는 캐릭터야? 별 생각 없는데? 호사가 온이 아니고. 아, 나 혼자 산다? 근데 그동안 상 받지 않았어? 나 혼자 산다 멤버들? MBC 대표 간판 예능이 지금 나 혼자 산다야, 아직도? 솔직히 TV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다. 그게 빡칠 만한 일인지. 그런 것들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 그거 가지고 열받아 하는 게 난 웃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기안84가 나같이 TV 안 보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재밌는 뭔가를, 그러니까 진짜 그 나 혼자 산다에서 엄청 재밌는 활약이 있었고 그랬으면 뭔가 TV 안 보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있었겠지. 그것도 그렇고 아까 뭐 카페 탈퇴당했다고 가입 풀어달라고 했던 새끼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뭔가 반사회적인 새끼들, 뭐 아니면은 진짜 좀 이상한 애,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은 그 좀 음침해 보이고 그런 애들이 있어. 나도 이제 카페 하다 보니까 그지, 뭔가 개짓거리를 하면은 광태를 당해. 족구 공지 쓰라고 전해달라고? 네가 전해라 족구한테. 그냥 잘 쉬고 있겠지. 왜 자꾸 나한테 근황을 물어봐. 다음 주 복귀야. 다음 주 복귀. 지금 쉬고 있는 BJ들 많지 않아? 1월 달에 이제 복귀 하겠지. 별일 없냐 얘들아? 별일 없어?
너네 다른 방송 봤을 거 아니야. 머리 떡진 게 도토리 같네요, 넘기여. 지금 내 몸에서 약간 꿀 바른 냄새, 그 천연 자연 꿀, 천연 자연 그 로얄 젤리 냄새가 좀 난다. 사람 몸에서 땀이 이제 목덜미 쪽에서 땀이 나면은 약간 달달한 향이 있거든. 남자고 여자고 그건 다 나. 그 냄새 뭔지 아는 사람 있을 텐데. 내게 은근히 달짝지근해, 냄새가. 날고야 장거리 연애 고생이 많다. 그 냄새 알 텐데. 목덜미 쪽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그 내가 좀 이제 잘때 약간 높은 베개를 지금 베고 자가지고 그 목덜미 쪽에서 땀을 많이 흘려 잘 때. 거기서 이제 나는 그땀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되게 달짝지근해. 은근히 좋은 향이야, 그 향은. 알 텐데, 이 냄새. 몰라, 니네? 진짜? 땀에서 그런 향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왜이 냄새를 모르지? 살냄새라고 해야 되나? 아니, 살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달짝지근한 향 본인 나. 냄새는 냄새를 맡아도 좋다고 한다. 아, 내 냄새 말고도, 그러니까 그 있어. 다른 사람도 이 냄새는 좋은 냄새가 날 거야. 땀 쉰내가 아니라 이제 목에서 나는 땀은 되게 좋은 냄새가 나. 달다구리한 향이. 코트야, 그게 아재 냄새의 시작이다. 아재 냄새 아니야. 목담 냄새는 참 좋은 냄새 나. 좋은 냄새 별로 아니라고? 너네가 몰라서 그래. 아, 죽겠다, 얘들아. 잠 엄청 오래 잤어. 어우, 완전 개꿀잠 잤네. 죽겠다. BJ 노래 월드컵에서 노래 잘한다고 칭찬 많다고. 그때 이제 목 가기 전에 불렀던 것들이 많긴 하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해도 지금이랑 지금은 그런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려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말안 하고 집에서 쉬어야지 목이 좀 돌아왔을 때 그런 소리가 날 거야, 아마. 기뉴다랑 임방개리랑 정면 대결 중이라고? 왜? 뉴다가 뭐 잘못했어? 담배 때문에 목 가는 거 아니야. 목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 목을 쓰고 나면은 원래 쉬어줘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 근데 나는 유튜브 방송할 때는 목이 갈 일이 별로 없었어. 왜냐면은 지금처럼 진짜 조용하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거기다 이제 나술 담배를 해버리니까 목이 더 가는 거지. 모르겠다. 무드컵 그거 때문이야? 뭐 벨붕 논란? 좋은 얘기가 아니면 타비 얘기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얘들아? 내가 아프리카를 안 했더라면 뭐 그런 논란이 있으면은 솔직히 나도 유사 레카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조금 얘기하면서 뭐 하겠지만은 지금 내가 아프리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 사실 롤파는 관심이 없어, 얘들아. 9,000원 있는데 배고파서 시켜 먹지를 못한다고? 배달을?
밖에 나가서 편의점 가서 라면 사쳐 먹으면 되잖아. 비영신 새끼야. 팬가입도 안한 새끼가 저 새끼는 질문이 많네. 그래, 그 9,000원으로 별풍이라도 좀 쏘고 팬가입이라도 해라. 코트 형 유튜브 할 때도 충분히 자리 잡은 상태 아니었냐고. 그때 이제 내가 저작권으로 경고 먹으니까 방송을 3개월 못하게 되는 그런 페널티가 주어져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그 유예 기간이 있어. 그때 동안은 방송을 못해. 근데 방송을 3개월을 쉬면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 유튜브 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3개월 동안 방송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걱정해주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약간 기회 삼아가지고 나의 모든 영상, 2,000개가 넘는 나의 모든 영상을 검열하면서 뭔가 또 걸릴 만한 건덕지 없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묘하게 그런 애들 있거든. 그 때를 이제 그 시점을 파고들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채널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가지고 시청자들한테는 얘기 다안 하고 괜히 아프리카 복귀하고 싶은 척 하면서 좀 연기를 했어, 그때. 왜냐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얼떨결에 좀 아프리카 복귀하게 된게좀 크긴 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랄프밖에 없어. 그때 거의 뭐 첩보 작전이었어. 그래서 아프리카 복귀한 것도 좀 크다, 얘들아,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복귀 어그로를 좀 끌었지. 나도 알고 있었어. 뭔가 좀 사과하고 본사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면은 풀어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은 뭔가 사면 초과의 그좀 갇힌 느낌이 들었었고, 내가 그때는 좀 유튜브 할 때는 진짜 방송 의존 현상이 너무 컸어. 지금 약간 요런 형태의 방송을 진짜 많이 했어. 아침이고 낮이고 그냥 지 심심한 방송 켜가지고 하고 뭔가 시청자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유튜브용으로 좀 영상 좀 찍어놓고 편집자들한테 일 주고 그러고 이제 방송 의존 현상이 진짜 컸었어, 그때는. 3개월 못 쉬겠더라고. 일주일 딱 쉬고 나니까는 존나 우울해지대. 그렇다고 그 사실을 시청자들한테 얘기할 순 없잖아. 그랬었어. 근데 아프리카 오고 나서 내가 이제 느낀 게 되게 많지. 일단 좀내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가 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있고, 얻은 게 되게 많지. 좀 겸손해졌다 그래야 되나?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 좀 겸손해지고, 좀 시청자들 말도 좀 들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하지. 알지, 그거. 요런 마음가짐을 진작에 가졌어야 됐어, 유튜브 할 때. 근데 유튜브 할 때는 솔직히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 유튜브에서 방송하면 시야가 좁아져, 얘들아. 진짜로.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랬었지. 그래서 많이 좀 유해졌다, 뭐이 말을 좀 하고 싶네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순해진 게 좋지 않아, 너네도? 뭔가 나를 놀리고 싶을 때도 막 놀릴 수 있고, 분위기 봐가면서 채팅해야 되고, 그런 게 많이 적어졌잖아. 예전에는 내 기분 맞추려고 채팅 빡세게 못 치고 그랬잖아. 코맘 천지였지. 랄프 돌아왔어. 이 씨발 새끼. 어제 아침에 온다고 했다가 개새끼가 저녁 9시에 왔더라. 씨발람이.
근데 열심히 하겠지 이제. 아니 이미 외박은 하고 왔지. 엊그저께 오전에 가가지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저녁에 왔으니까. 처음 연애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이제 모아놨던 그 그게 있잖아, 랄프도. 모아놨던 그 외로움을 푸는 거지. 나도 그래. 여자친구 진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연애 안 하고 그러면 엄청 쌓이지. 그 쌓이는 거를 이제 다 풀려고 이제 하는 거지. 여자친구 생기면은. 누구나 그래. 남자도 남자나 여자나 다 그렇지 않냐? 남자친구 이제 서로 좀 여자도 좀 그렇지 않아? 남자친구 존나 오랜만에 이제 해가지고 사귀게 되면은 되게 잘해주지 않아? 코트야, 랄부도 이럴 때 쉬지 언제 쉬냐? 이해해봐라. 얘는 개새끼야. 일주일에 지금 3일을 4일을 외박하는 새끼가 어딨어? 지 일보다 지금 연애가 우선인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존나 열받아가지고 진짜 오면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집도 싹 깨끗하게 다 치워놓고 뭔가 좀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어. 할 말이 존나 많지 원래는. 그지, 죄책감을 좀 느꼈겠지. 그러지 않고서야. 아, 그리고 얘들아, 나 이번에 야무진 거 하나 샀거든. 야, 죽이지 않냐? 쓰레기통 샀는데 봐봐. 죽이지. 위에다 손 올리면은 이게 그 센서로 반응해가지고 쓰레기통 문이 열려. 이렇게. 기가 막히지. 30리터야. 좋지. 30리터 쓰레기 봉투 딱 넣으면 돼. 잘 샀어. 움직이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통, 그러니까 항상 쓰레기통을 사면은 내가 실패를 했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건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거건 항상 좀 이렇게 좀 실패했었어. 쓰레 봉투 그 크기도 안 맞고 어떤 건 너무 작고 어떤 건 너무 크고 막 열릴 때막쇠 삐걱거리는 소리 때막 소름 돋고 뭔지 알지? 그래서 기왕이면 쓰레기통 좋은 거 하나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센서형 잘산 것이 코트 형보다 잘 생겼다 말하면 100회. 쓰레기통 야무지지. 잘산 것이 나보다 잘생겼어. 쓰레기통이 나보다 잘생겼다. 100개 줘, 강아지야. 아줌마가 또 개박살 낸다고? 아, 그럼 이제는 진짜 아줌마한테 청구할 거야. 강아지야, 고맙다. 사실 그말 철회할게. 쓰레기통보다 내가 더 잘생겼어. 젠장. 풍선 안 돌려줘. 미안한데. 재떨이는 청구 안 했어. 그냥 쓸라고. 공교롭게도 아줌마가 뽀개 먹은 부위가 딱요 부분이었거든. 요 부분만 뽀개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야 이랬었는데 내가 또 이걸 떨궈 먹는 바람에 여기 또 뽀개졌어. 하얀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도 뽀개졌네.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 근데 아마 내일 모레 오실 텐데 내일 모레 오시면은 진짜 한마디 해야지. 왜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너무 좀 와일드하게 하셔가지고 자꾸 깨먹으시고 막 금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물건 같은 것도 막 떨어져 있고 이런 것도 좀 자제를 해달라. 얘기를 하긴 해야 돼. 왜냐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시면 기분이 되게 더러워. 내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물건들을 험하게 다루시니까 빨리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은 일하다가 스트레스가 받으셔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설거지하다가 이제 컵을 한두 개 해드셨어. 그게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제 주의를 드려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나 뭔가 내가 물건 하나 사면은 그게 얼마짜리 건 간에 있잖아. 좀 애착이 있어. 물건에 대한 애착. 그게 나 되게 심해.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도 뭐 사다 놓은 게 있는데 또 사면 그만이야. 만 원도 안 해. 근데 집에서 뭔가 내가 쓰던 자리에 그게 없어지면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땀 흘리면서 계속 찾아. 집안 곳곳을. 그래갖고 잊어먹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치. 말을 안 하니까 나는 화가 난 거야. 코순이가 정확하게 짚었네. 정확하게 짚었어. 왜 이리 빨리 왔냐고? 그냥 어제 내가 게릴라로 키기로 했잖아. 그래서 방송 켜놓고 좀 똥겜지 애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좀 놀라고. 머리 비용 10만 원 이상 들어갔으면 100개. 머리 비용 10만 원 이상 들어간 거 맞아. 머리 비용 10만 원 이상 들어갔어. 미용실에서 머리 이거 천연 왁스랑 해가지고 이그 뭐냐 그 기름 바르는 거 있잖아. 증거 고맙다고 자료 해가지고 제출 중. 증거 자료는 제출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사실 뻥이야 강아지야. 10만 원은 무슨 10만 원이야? 금강연아가 잘라준 머린데. 10만 원안 들어갔어. 미안한데 뻥쳤어. 너한테 풍선 받으려고. 풍선을 위해선 난 거짓말도 칠 거야. 거짓말도 불사하겠다 이 말이다. 구라야 사실은. 어제 영화 하나 때렸거든? 영화 한편 때리고 잤어. 뭘 봤냐면은 오달수 성님 복귀작 이웃사촌. 요즘 볼 영화가 너무 없잖아. 그 이웃사촌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좀 많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영화더라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좌파는 착하고 우파는 나쁘다. 뭔가 이러한 느낌이 들고 그 시대물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운동권 미화하는 그런 영화 느낌이 좀 들더라고. 유치하더라. 비영신 같은 신파 들어가져 있고. 대한민국 영화는 이렇게 발전이 없냐 얘들아. 잘 만든 작품이 진짜 내가 기대하는 영화 감독들 제외하고는 안 나와. 그래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볼만한 영화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난 그게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워.
진짜로. 내가 기대하는 감독은 이제 당연히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그리고 김지훈 감독. 근데 김지훈 감독도 좀 인랑 때문에 너무 퇴물됐어. 그리고 한명 더. 한명더 누굴까? 누굴까 맞춰봐. 나홍진 감독 정확하네. 나홍진 감독,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김지훈 감독 이렇게 있었어 원래. 근데 김지훈 감독을 내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악마를 보았다 때문이었거든. 밀정도 재밌었고. 근데 일랑으로 그렇게 말아먹었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감독님이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서 달콤한 인생도 만들었고, 장하홍련도 만들었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도 만들고 그랬었거든. 일랑으로 그렇게 조져먹었을까, 자기 커리어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실망스러워갖고, 일랑 같은 경우는. 박훈정 감독이. 박훈정 감독. 마녀 VIP 에바야. 박훈정 감독은 기대 안해 VIP 재미없었고 마녀도 그냥 그랬어. 대호도 그랬고 딱 신세계 하나만 잘 됐네. 딱 신세계 하나만 괜찮았네. 박훈정 감독은 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종빈 감독도 잘 만들긴 했었는데, 그 뭐냐, 하정우 빡빡 머리 밀고 나왔던 그 영화, 그 웹툰 원작으로 했던 거, 그거에서 좀 실망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건 좀 별로였어. 군도가 난 별로여갖고. 기대치를 이렇게 딱 맞춰주는 감독들이 딱그내 감독이었는데 그런 것 같아. 나 숨을 좀 크게 들이쉬면 등이 너무 아프다. 아 미치겠네 이거. 이거 약간 그 증상인데 그 뭐가 온다 그러냐? 뭐가 온다 그러잖아.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이렇게 뭐가 온다고? 뭐가 온다 그러지, 얘들아? 아니, 담, 그렇지. 등에 지금 살짝 담이 와갖고, 이게 이제 내가 좀 고개 내밀고 이지랄하면서 좀 거북목으로 좀 오래 있어서 그런가 등이 너무 아프더라고. 단어가 이제 잘안 떠오를 때가 되게 많아. 단어가 막안 떠오를 때는 진짜 신내림이라 말하면 백해. 언어 능력이 신내림 왔어. 신내림 와가지고 담이 오는데 갑자기 이제 꿈속에서 막 귀신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무당 할머니가 와가지고 나한테 무당해볼 생각 없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땀도 나고 그러는데 귀신들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침대에서 누워 있는데 양옆에서 귀신들이 막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이게 좀 이게 신내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100개 고맙다. 뻥이었어 얘들아. 신내림 척 10초간 하면 100개 더. 뻥이었는 뻥이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뻥이 아닌데. 뭐지 이거? 뭐지? 아저씨 누구예요? 아저씨
아저씨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 돼지예요? 왜안 줘? 어? 왜안 줘? 100개 줘, 강아지야. 아, 줬어? 아, 줬어? 아, 줬어? 어, 고맙다. 사실 다 뻥이야, 개뻥이야, 얘들아. 못 봤어, 채팅창. 병신짓 하느라 못 봤어, 얘들아. 오늘은 식욕이 없다, 얘들아. 식욕이 없어. 배가 별로 안 고프네. 뭐든지 이제 막 귀차니즘이 좀 심해졌어. 배가 별로 안 고프네. 왜냐면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참치 먹었거든. 4만원짜리 참치 세트 먹었어. 영화 보면서. 그래서 배가 안 고파. 새벽 4시에 딱 참치집이 내가 예전에 자주 가던 데가 열었더라고. 그 너네 그거 알아? 내가 꿀팁 하나 알려줄까? 남자 호레비 냄새 나는 거 있잖아. 그게 어디서 나는 줄 알아? 귀 뒤에서 나. 이귀 뒤, 귀 윗부분 있잖아, 여기. 여기 살. 살짝 저필랑말랑한 데 있잖아. 거기를 검지로 존나 비빈 다음에 냄새 한번 맡아봐. 약간 토 냄새 날걸? 여기가 그 동물 취선처럼 여기서 그 냄새가 나는 거래. 지금 한번 맡아봐봐, 남자들. 안 씻은 애들. 안 난다고 하는 건데, 안 난다고 하는 애들은 이제 니들이 씻었기 때문이고, 나는 애들 지금 많을걸? 이거는 이제 남자들이 여기만 잘 씻혀줘도 그 냄새가 안 나. 호레비 냄새가. 그 여자는 여기, 정수리. 여기서 냄새가 나. 그지, 냄새 나는 애들 있을걸?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어. 솔직히 냉정하게 존나 재미가 없었거든? 내 입장에서는. 근데 매일매일 영상 업로드를 하는데 조회수가 30만, 40만 따리가 찍히는 거야. 많게는 60만, 70만도 찍히고. 그래서 이걸 왜 그런가 하고 내가 그 유튜브 체계를 내가 존나 조사를 해봤어. 근데 어? 오프닝에서 내가 이렇게 의미 없이 막 하는 얘기들도 재밌게 잘 살리더라고. 나는 피식 한 번도 안 했거든? 근데 그 유튜브 그 뭔가 그런 감성이 먹히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내가 오프닝 때나 이렇게 막 개소리 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거, 차분하니 주절거리는 거, 이런 거를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막 20분? 18분? 이렇게 올리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뭔가 나도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내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너네가 들어주잖아. 랄프 바라보면서 피식하면 100개. 그래서 100개 주세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뭔가 나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랄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강아지 고맙다. 그래서 뭔가 나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12월 달에 그동안 방송했었던 것들 있잖아. 그거를 이제 그 랄프가 편집을 이제 편집자들한테 맡겨야 되잖아. 편집 거리가 있는지 지금 랄프가 그거 보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해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이제 게스트나 내가 그동안 합방, 게스트, 활약
뭐 아니면 집에서 합방하고 뭐 비글즈 하고 아니면 뭐뭐 뭐 여친팔이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유튜브 좀 그거를 많이 늘렸었더라면은 그동안 기존에 해왔던 게한 5, 6개월간은 그렇게 해왔더라면은 지금부터는 그냥 인간 윤태운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12월 달에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편집을 잘 해가지고 좀 올리기 위해서 지금 랄프가 계속 보고 있어. 12월 달에 했던 오프닝 토크나 이런 것들. 그런 거? 팬층들만 좋아하면 썩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그거야. 내가 솔직히 팔다리가 뽑혔잖아. 유튜브적으로. 코트콤도 날아갔고, 비글즈도 좀안 해, 요즘.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뭐 역캠들 불러다가 어거지로 텐션 높여가지고 똥꼬쇼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개 바락짓거리 해가지고 올려봐야 일주일에 잘 나와봐야 15만 달이야, 조회수가. 평균 10만 달이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내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뭔 말인지 알지? 그거를 좋아하기는 해, 애들이. 솔직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여자 파리가 잘 돼. 나도 느꼈어. 형님 썸네일을 주저리 주저리 하는 거 집안일 하거나 잘때 보면 개꿀입니다. 썸네일을 바꿔봤더니 조회수가 4배가 증폭하는 그 형상을 내가 봤단 말이야. 솔직히 여자 파리가 솔직히 유튜브가 잘 되는 건 팩트야. 썸네일에 그래서 무조건 여자가 들어가야 돼. 근데 뭔가 그런 쪽의 방향보다는 좀 뭔가 그 유튜브도 어찌 보면 좀내 형이 전에 고정을 그랬잖아. 봉준이 유튜브가 봉업을 하고 여자 많아서 키키키했지. 난 그런 적 없는데 코이팔 개새끼야? 헛소리 쳐하고 있네. 그런 적 없어 병신아. 그랬는데 이제 나는 좀 뭔가 유튜브도 이제 좀내 고정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게좀 생겨서 오프닝 때 하는 좀 재밌는 현상들 있잖아.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송할 때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놔. 여기다 시간 표기를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게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체크를 랄프가 하고 그 체크한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편집자들한테 초벌 편집으로 넘겨주면 텍스트 형식으로 편집자가 거기서 이제 좀 자기 능력에 맞게끔 그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나가보려고 해. 놓친 게좀 많더라고. 재밌는 것들이 은근히 있는데. 클립식으로라도. 클립식으로라도. 좀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컨텐츠를, 그러니까 너네는 뭔 얘기를 하면 너무 뭐 아니면 도식으로 생각하더라. 당연히 안전빵들은 해야지. 성지합창단 후티아니도 지금 당장 미군 부대 백신 맞을 자신 있음. 닥쳐.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내 유튜브를 아예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안전빵들 해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안전빵이라는 건 이제 뭐 성지합창단, 코트를 웃겨라,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합방, 뭐 이런 것들 좀 올리면서 내 유튜브에 내가 없더라고 보니까.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안 그러면은 계속 조회수에 미친 개가 돼가지고 맨날 합방하고 먼짓거리하고 먼짓거리하고 뭐 그러다가 내가 스스로 좀 너무 좀 그러게 될것 같아서 게스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쌓아가려고
길게 봐야지 어쩔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이게 막 감스트처럼 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 가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존감 좀 높이라 그런 자존감 높아 이 개새끼야. 근데 나처럼 자존감 높은 사람이 어딨어? 난 자존감이 좀 줄어야 돼. 난좀 죽여야 돼. 전에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 형님은 좀 자존감 좀 죽이라고. 근데 나는 뻔뻔하게 살 거야. 그게 좀 좋아. 내 스스로가. 왜냐면 이제 내 방송이랑 내 카페만큼은 내가 만든 내 세상이거든. 자기애가 이렇게 높은 사람 찾기가 힘들다고. 근데 못난 사람이 못난 말만 하면은 더 못나 보여. 얘들아, 그게 있더라. 못난 새끼가 못난 말만 하는 게 너무 역겨워. 나는. 그래서 어쩌라고가 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야. 얘들아. 내가 그렇게 너네가 생각하는 만큼 못난 사람은 아니야. 잘난 구석 많은 사람이야, 은근히. 아닌데 싶어라. 아니야? 형 생각보다 못남. 그래? 알겠다. 그리고 뭐 카페 같은 경우는 S 지금 해교배 아포에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나 그거 발표할게. 그 뭐야 카페에서 활동했던 거그 의자 발표 이벤트 발표 할 거야 오늘. GK 의자 그 이벤트 발표할게. 상위 5명 킹다리로 해도 재밌겠다. 그것도 괜찮네. 이거 잘라서 바로 카페에다 좀 올려줘라, 랄프야. 근데 진짜 이벤트 하고 나서 카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아지긴 했어요. 이게 이제 22일 날이었는데, 50만 달이. 여기서 확 늘어났죠? 60만. 60만까지 간 거는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 카페 만든 지 지금 3년째 돼 가는데, 한 번도 이렇게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또잉이 됐네. 모든 글다 보면서 1등 했다. 그래. 또잉이 네가 1등 했어? 아, 그 카페에 그런 자료도 있지. 2주에 뭐 인기 그거. 베스트 게시글 해가지고. 베스트 게시글. 좋아요 수탑 10. 좋아요 수탑 10은 너 없는데? 인기 멤버 어떻게 보지? 여기 있다, 랭킹. 머루시가 진짜 많이 올렸네. 머루시 대단하네. 조회수도 잘 뽑네, 1등 머루시는. 말고 이벤트. 머루시도 진짜 많이 올렸네. 이야. 원래 좀 뜸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자주 안 올리다가,
평소에는 한 10개, 8개 정도 수준에서 그치다가 이벤트 이제 시작한다고 한 날부터 뒤지게 올렸네. 와 씨발 갈아 넣었네. 근데 이제 이게 양질의 자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면 돼.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침대에 있으면서 진짜 많이 클립을 이거 해놨거든. 이거를 29일 날 했으니까 29일 30일 이 두 날 기점으로 이거에 가장 많이 기여도 하신 분한테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오늘 이슈를 할 때 즉흥으로 하는 날도 있는데 즉흥으로 하면은 존나 병신 같은 글들이 너무 많아. 짤 하나만 딸랑 올려놓고 뭐 이거는 무슨 웃대에서도 비추 존나 찍힐 것 같은 거의 네이버 붐급에 그냥 진짜 짤 하나 올려놓고 피식도 안 되는 피식감도 안 되는 그런 잔잔바리 자료를 많이 올리는 새끼들이 있더라고. 그런 애들은 당연히 거르지. 많이 올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리고 내가 이거를 방송적으로 잘 녹여낼 수 있는 듯한 그런 주제를 위주로 해준 분들을 할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딱 의자 하나 딱 드리면은 연말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선물이 되겠죠. 근데 의자 하나만큼은 존나 편하니까 예 기대하셔도 돼요. 편하긴 편해요. 존나 편해요. 예. 아 추빈이 똥겜즈. 아 쟤는 지금 회사야. 회사 있대. 회사 아까 그 디코로 얘기를 잠깐 나눴었거든. 디코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얘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 방송하는 투잡 뛰는 새끼야. 추빈이는 그러니까 돈에 미친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 그 열심히 피 빨아서 1월 달은 너 풍선 5만 개 이상 받아보자 라고 추빈이한테 얘기를 했거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아이고. 사동으로 나와. 그래 추빈아 고맙다. 아니 그게 아니라 추빈아 1월은 풍선 5만 개 이상 받아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바로 회사 때려치겠대. 얘도 집에서 그냥 게임하면서 돈 벌고 싶은 그런 친구야. 지금 다 다해는 대기 중이고. 근데 5만 개가 500만 원이 아니잖아, 얘들아. 수수료 40% 제외해봐. 5만 개 500만 원에서 수수료 40% 제외하면 얼마야? 40% 깎아봐. 한 3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안경 벗고 카메라 앞으로 다가와서 치명적인 인사를 카페 분들에게 건네면 100개. 노래하는 코트 카페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전 노래하는 코트고요. 오늘은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좀 마초적인 매력이 좀 풍겨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연말 잘 보내고 계세요? 내년 한 해는 건강하고 좀 더 예 좋은 방송으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만 뒤로. 오케이 확인. 치오. 개멋지다 여시 코트형 개멋진 후. 개이 새끼들. 자, 아무튼 씻는 거는 이제 한 3시쯤에 씻을게. 지금 씻기가 너무 귀찮다. 아 우리 코웅이가 또 300개를 오늘 한정 박광우보다 못생겼다. 와 3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달 코웅이. 시청료 이번 달 시청료 하루에 10개 하루에 1,000원인 거네. 괜찮네. 괜찮네. 넷플릭스보다 낫네 내가. 고맙습니다.
형 조명 끄니까 강동원 닮았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이따가 이제 의자 집는 거 하고 이따 씻을게요. 씻는 게 너무 지금 귀찮기 때문에 하루에 1,000원인 거지. 하루에 1,000원. 풍 쏘는 애들 다 호구다 외치면 100개. 풍 쏘는 새끼들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멍청하고 아둔한 새끼들이야. 비영신 같은 새끼들. 니들이 풍 쏴주는 거 잠깐 잠시만 고맙다고 웃으면서 얘기할 뿐이지 속으로는 더 안 쏘나? 이러면서 항상 BJ들은 목말라 있어. 이 비영신 호구 새끼들아. 어? 뒤지게 뼈 빠지게 돈 벌으면 뭐하냐?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이렇게 막 강아지가 또 101개를 또 이렇게 욕포상 너무 좋다. 이렇게 쏠쏠이 너무 고맙고 진심 아닌 거 아시죠? 항상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아시죠? 따랑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르는데 시바라. 알아야 돼 좀. 짜릿해. 고맙습니다. 오늘 좀 미친놈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난 좀 미친놈 같긴 해. 정보 코트는 본심 나올 때 팔짱 끼고 이야기한다. 아니야. 팔짱 끼는 거는 내가 어디 아프다. 그 키키키키키은 난 호구다. 시바라. 고로 풍을 쏜다. 아니야, 얘들아 그런 거. 아닌데 팔짱 끼는 거는 약간 방어적인 태세래. 팔짱을 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약간 방어적인 태세래. 이렇게 팔짱 끼고 얘기하는 거는 강제 다이어트다. 추빈이 너무 풍선 많이 쏘는 거 아니야? 근데 추빈이는 진짜 애가 야무지더라. 야물더라. 그...